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노 8일편 23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노 태사. 큰 대자지만은 클 태자로 읽어요. 노 태사 아괄. 악은 기 가지 아니. 공자님께서 어자는, 여기 말씀 어자는 누구를 데리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노 태사. 이 태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악관이야. 지금 말하면 KBS 관현악 단장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 정도 될까? 그러니까 노나라 그 음악을 총 책임진 사람이 태사야. 노 태사야. 아시겠죠? 공자님께서 노나라 음악을 담당한 노태사를 데리고서 말을 하기를.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음악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악은 기 가지 아니, 그 음악은 그알수 있으니 시작에 흡여야 하야. 시작, 음악을 처음에 쫙 연주 시작할 때에 흡여. 흡여라는 것은 합주야. 여러 가지 악기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작할 때, 쫙할 때는 같이 쫙 한단 말이지. 종지에 순여야 하며. 이 종지라는 것은 그 이어서 중간에 처음에 시작을 쫙 했다가 그 다음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종자는 방이니까 탁 펼치는 거야. 뭐예요? 악기 소리가 크게 막 굉장하게 나는 거지. 종지에 순여야 하며. 그때는 아주 모든 음악들이 이렇게 하모니가 잘 맞게 되며. 교여야 하며. 그러다가 또, 때로는 특색 있는 악기의 소리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응? 교여야라는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역여야 하야. 끊어질 듯 하면서 서로 음악이 끊기지 않고 쭉 연결이 돼서. 이성이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음악이 완성이 되느니라. 참 어렵지? 어는 고야라. 어는 이 고할 고자의 뜻이다. 태사는 악관명이라. 태사는 음악 관리의 명칭이다. 이거지. 시의 음악이 폐결고로 그 당시에 음악이 폐결, 폐질이고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공자 교지라. 공자님께서 그 악관한테 음악을 가르친 말이다. 이거죠. 흡은 합야오. 흡이라는 것은 합할 합자의 뜻이고, 종은 방야오. 종이라는 것은 놓을 방자야. 놓는다는 뜻이고, 순은 화야오. 순이라는 것은 화문이지, 화문이. 화음이 맞는 거고, 교는 명. 교라는 것은 밝을 명자인데, 어떤 음색이 뚜렷뚜렷이 나오는 거예요. 악기 연주할 때. 역은 상소 불결야오. 역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끊기지 않는 것이고. 성은 악지 일중해라. 여기 성이라는 것은 음악이, 지금 말하면 왜 제1장, 2장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1장이 끝나는 거다. 사시왈 오음 육률이 불구면 불족이 언악이니, 오음과 육률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음악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 오음이 뭣뭣일까요? 오음은 뭐지? 궁, 상, 각, 치, 우. 이게 오음이야. 지금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칠음이잖아. 서양은, 이제 우리 이 동양의 음악은 오음이에요. 궁상각 치우. 육률이라는 것은 원래 12줄, 가야금 12줄이라고 하지요? 그거는 그 6개는 양의 음이고, 6개는 음의 음이야. 음양, 이게 조화가 맞는 그 음이 육률이에요. 그것이 갖추어져야만 음악이 된단 말이지. 오음이 합주의 청탁 고하, 여 오미지 상제 이후의 화고로 활 순여라.
오음이, 즉 궁상각 치우 그 오음이 합의 합해졌을 합해져야 합해짐에 청탁고화 맑은 소리, 탁한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렇죠? 청탁고화가 여 오미지 상제 오미가 뭐지? 다섯 가지 맛이 뭐뭐일까요? 산, 함, 신, 감, 고. 산은 신맛, 함은 짠맛. 산, 함, 신, 매운맛, 감, 단맛, 고, 쓴맛. 이게 오미야, 오미. 그래서 오미자차 들어봤죠? 오미자차를 먹으면 이 다섯 가지 맛이 다 배워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미 합주할 때에는 마치 다섯 가지 맛이 서로 이렇게 상제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우러진 다음에 화고로 화라는 것은 간이 맞는 거지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짜다든지 싱겁다든지 그게 아니라 입맛에 딱 맞게 간이 맞는 것이 화야 화 화고로 말 순녀라 그것을 말해서 순녀라고 했다 이거지 합이 화의에 합해져서 그 조화가 맞아진 다음에 여긴 화음이지 음악으로 화음이 된 다음에 욕기부상탈륜고로 그 서로 탈륜 그 윤이라는 것은 질서 순서 자기 음색 이런 것들이겠지 그것을 서로 뺏기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여 아주 음색이 뚜렷뚜렷하다고 말을 했다 이거지 연이나 그러나 기, 궁, 자궁이 상, 자, 상화 그렇다고 해서 어찌 궁상각 치우 중에서 궁은 스스로 궁이 되고 상은 스스로 상이 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해서 궁 따로 상 따로 어? 음이 각기는 따로따로만 되겠느냐 이거지. 불상반이 상년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대가 되지도 않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여 관주가해라. 마치 구슬에다가 옥을 이 구슬을 꾀인 것과 같더라 이거지. 고로왈 역여여라. 그래서 쭉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졌다라고 했단 말이지. 이어져서 음악이 완성된다라고 표현했다 이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음악이라서 굉장히 어렵지. 낯설고. 자어노태사괄악은기가지아니 시작에 흡여야야 종지에 순여야며 교여야며 역여야야 이성이니라 어는 고야라 태사는 악관명이라 시의 음악이 폐결구로 공자교지라 흡은 합야오 종은 방야오 수는 화야오 교는 명야오 역은 상속 불절야오 성은 악지 일종야라 사시왈 오음 육률이 불구면 불조기 언악이님 흡연은 언기하별어 오음이 합의에 청탁고하여 오미지 상제 이후에 화구로 알순녀라 합이 화의에 욕 기무상탈륜고로 왈교연함 연이나 기궁자궁이 상차상호암 불상반이 상년을 역관주의 가야라 고로왈 여겨야야
이성이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